안녕하세요. 문맘입니다.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재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의 지능검사를 한번 해볼까요? 지능검사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찾아서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네 가지의 문항으로 만들어진 IQ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.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. 우리 강아지 모든 견주분들이 저랑 똑같으시겠지만 아니 다 천재 강아지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걸 굳이 검사를 해서 내 강아지가 혹시나 우리 벨라가 띨띨하게 나오면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벨라 일로와. 필요한 거는 컵이랑 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몇 초 안에 이런 걸 할 수 있나 그러한 시간을 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핸드폰 있으니까 초를 재면 될 거예요. 그쵸? 떨리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7초 51 잘했어. 어디냐고. 여기 있자. 여기. 근데 이거 어딨어? 자, 어딨어? 찾아봐. 자, 여기 있는데 어딨을까? 찾아보세요. 벨라? 아유, 너 말고. 자, 벨라. 먹어. 벨라. 자. 자, 먹어. 먹어, 벨라. 이거 너무 훈련이 잘 돼서 안 먹은 거 아닌가? 딱 주인의 손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요? 아, 가만히 좀 있으라, 구름아. 벨라, 먹어. 제 생각에는 벨라가 굉장히, 충성스럽고 이게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먹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딱 손에서 손으로 줄 때까지 이거를 안 먹는 것 같아요. 아우, 너 차, 너 거 아니라고. 아이고, 착하네. 벨라는 평소에 이 리클라이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걸 옮겨볼게요. 옮겼는데
딸이 먼저 가네요. 오, 바로 찾아갔어요. 이거는 뭐? 바로 찾아갔네. 상처뿐의 지능검사였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 벨라는 이거를 띨띨해서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고 충성심이 깊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해! 이거를 손으로 먹여줘! 이걸 해! 이거를 하기 전까지 안 하는 거일 뿐이에요. 그냥 항상 이제 뭐 간식도 손에서 손으로 너무 충성심이 높기 때문에 이 지능검사 결과는 우리 벨라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합리화를 하는 거죠. 상처뿐인 지능검사 결과지만 저는 이 결과에 결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우리 벨라는 최고거든요. 우리 강아지는 누구나 다 최고예요. 그쵸? 여러분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실만 할 것 같아요. 이게 뭐야? 너는 너 밥을 먹어야지 왜 사람 밥을 먹어? 이게 뭐야? 拜拜